출근했다는 소식 듣고 와봤다. 이렇게 출근해서 자리 지키니 얼마나 보기 좋니. 이사진들이 하도 유난 떨고 피곤하게 굴어서 당분간 내 대신 네가 회장 대행으로 경영 일선에 선다고 말해뒀다. 어머니를 대신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출근한 건 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일에 지장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 날 위해서란 말 하지 않으마. 네 말대로 SA그룹 직원들을 위해서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 해. 부자재 공장들 파업 언제까지 두고 보고 계실 거예요?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저 매장에서도 상품이 없어서 본사에 항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새로 뚫은 공장들 돌려서 최대한 메꾸면 돼. 새 업체들로 다시 생산 계약 맺을 거야. 회사 위기 상황에 이때다 싶어서 파업하는 것들은 돌아볼 필요도 없어. 지들 아니면 대안이 없는 줄 알고 뭣도 모르고 날뛰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밟아버려야 한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일단 알았어요. 이번에 새로 일을 맡겼던 공장들도 갑자기 SA그룹 일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모든 생산을 스톱시켰대요. 다른 공장들 찾아봐. 소규모 생산이 가능한 업체들도 있겠지만 저희 생산량 절대로 못 맞춰요. 저 그리고 기존에 우리 생산라인 부자재 하청업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름 모를 회사에 팔렸대요. 파업 공장들 설득해보라고 직원을 보냈었어요. 저희 SA그룹 계열사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이미 다른 곳이랑 정식 계약을 맺었다고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굳이 우리 SA그룹이 하청 주는 업체들만 골라서 계약을 맺었다. 이건 수작이다. 분명히 누군가 수작을 부린 거야. 우리 SA그룹을 표적 삼아서 아니면 나를 노렸든지. 계약한 업체들 어딘지 당장 알아봐. 당장.